네, 라마 호텔의 아침입니다. 지금 8시 정도 됐고요. 아침을 7시 반쯤 먹고 뭐 오늘도 어차피 천천히 갈 거고요. 오늘은 웬만하면 랑탕밸리까지 가고 못 가면 탕쇼까지 가서 하루 쉬겠습니다. 네, 이 호텔이 이 로지가 오리지널 라마 호텔이랍니다. 오늘은 날씨가 구름이 점점 있습니다. 협곡에서 계곡이 조금씩 넓어지나 봅니다. 산사태가 났던 지역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계곡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잠잘 때 수면 음악으로 뭐 물소리, 빗소리 이런 거 틀어놓고 자는데요. 여기 와서 이 어마어마한 협곡의 물소리를 들으니까 앞으로 수면 음악으로 물소리는 듣지 말아야겠어요. 랑탕비와 랑탕미룽입니다. 어디서 나무를 전기톱으로 자른 소리가 나네요. 밑에서 뗄감을 자르나 봅니다. 근처에 로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리버사이드 로지입니다. 말 그대로 강가에 있는. 네, 여기서 잠깐 앉아서 차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곳은 리버사이드 로지라는 곳입니다. 라마 호텔에서 1시간 40분,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고요. 이제 2시간 왔습니다. 오전 10시, 예, 조금 안 된 시간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랑탕밸리까지는 한 6시간? 5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할 텐데요. 랑탕밸리 아니면 팅샵에서 묵을 것 같습니다. 이 리버사이드 로지라고 하는데요. 강가에 있어서 분위기는 조용하고, 물론 물소리는 시끄럽긴 하지만 길가에 있는 로지인데 잠깐 쉬어가기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블랙티 한잔하고 그리고 또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리버사이드 로지를 떠나서 이제 탕샵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도 좀 올라오면 침엽수림이 좀 있네요. 네, 랑탕 밸리 쪽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전신주가 있는데, 이쪽이 라마 호텔이나 여기는 또 그 전기를 안 쓰는지 태양열로 쓰더라고요. 랑탕 밸리로 가면 또 전기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철교가 나왔네요. 햇볕이 잘 드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루찌촌입니다. 네, 여기는 고레따빌라 루찌촌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고 예,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오는 길에 예, 원숭이 무리들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원숭이 하얀 색깔? 머리 부분하고 배 부분이 하얀 색깔 원숭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무슨 원숭이인지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여긴 체크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예, 퍼밋을 체크를 여기서 받고 가야 됩니다. 3000m가 넘어가자 야크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 그러니까 비키네. 알아서 미안해.
상샵 루치촌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이제 1시가 좀 넘었고요. 아, 2시가 좀 넘었고요. 아, 이제 여기서부터 랑탕밸리는 1시간 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어린이 야쿠자 한 마리가 있네요. 멀리 랑탕밸리가 보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랑탕밸리입니다. 이곳은 원래 랑탕밸리가 있던 곳입니다. 2015년 네팔 대지진 때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마을 하나가 통째로 없어졌고요. 랑탕밸리는 복구를 저 건너편에 저쪽에 지금 새로 이제 신랑탕밸리를 건설해 가지고 저쪽이 이제 건너편이 이제 랑탕밸리가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진이 아주 길게 해가지고 산사태가 굉장히 길게 났던 지역입니다. 저는 2015년 5월 1일 날 네팔 들어오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고 있다가 4월 25일 날 네팔 대지진이 생겨서 그때 이제 못 들어오게 됐죠. 랑탕밸리에 들어왔습니다. 나이스 미츠. 나마스테. 아까 아침에 라마 호텔에서 소개받은 로치입니다. 샹그릴라 게스트하우스. 분위기가 문 안 연 것 같은데 밑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네 로치 누구라고 호객행위 계속 하는 걸 뿌리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룸에 들어왔습니다. 어우, 여긴 룸 안에 화장실이 있네요. 샤워는 없고.
룸뷰는 이렇습니다. 특이하게 3층이 키친입니다.